남도한 산곡은 황병기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으로 산조어법을 기법으로 하여 만든 환상곡입니다. 원래 남도한 산곡은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연주를 하지만 이번 뮤지션 백서에서는 컴퓨터 음악을 사용하여 사운드와 장단음을 만들어 남도의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을 많이 좋아해서 여러 장르를 미술이나 체육이나 컴퓨터 이런 여러 장르들을 많이 배우러 다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야금이 가장 좋았고 저희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아 가야금 전공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야금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송정원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진정한 삶의 근본인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한 여행으로 가야금을 배우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연주곡처럼 컴퓨터 음악을 사용한 MR과 함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이 지루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감성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트 디렉터와 연주자가 아이디어를 내어 좀 더 퀄리티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좀 더 전문성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의 무대를 보면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땀을 흘리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굉장히 희열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국악이지만 관객들과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함께 뛰어노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24 충북 뮤지션 백서 정보희 가야금 연주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